박상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들어온 뉴스 클라스 박상면입니다. 먼저 얘기하시죠. 제가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려서 네. 이 경제 현실과 관련해서 네. 지금 정말 유수한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네네. 퍼펙트 스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여건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민생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단순한 어떤 불안감을 우리가 부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든 피해는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부한테 이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북송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간을 벌 때가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급한 거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근데 별로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아, 걱정입니다, 정말. 네.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까 뭐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네.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상민 죄송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군요. 그럼요. 네,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그 얘기도 논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헷갈렸어요. 지금 뭐 심리적인 탄핵 얘기 많으니까. 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예. 이상민 장관, 일부러, 행안부 장관 탄핵 얘기입니다. 일부러 예. 그런 거. 아, 예, 아니에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이거. 네. 네. 이 장관이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냐. 그래서 이 언론들의 기조를 먼저 살펴보고 네. 우리 박상면 박사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디지털 타임스 사설인데요. 경찰국 시행령에는 행안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다.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분야는 치안과 안전, 경비 등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디지털 타임스 사설에서 썼네요. 그러나 또 같은 내용을 또 사설이 이게 사설은 이게 한 가지에 대한 주장인데 요즘 사설을 보면 두 가지 주장해요. 보면은 경찰이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반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양쪽 측이네 이건. 이걸 모두 측이라고 그러네요. 헤럴드 경제 좀 다르습니다. 판이 이렇게 커지는 것은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이 다시 크다. 경찰이 정권 탈취 모의라기도 했단 말이냐. 결국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비유가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켰다. 이렇게 헤럴드 경제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 사설 두 가지를 양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느냐.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이런 지적에 대한 답변도 궁색하기만 하다. 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충견의 정권의 충견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좀 볼까요? 많이 걱정하네요.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경찰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많이 걱정되나 봐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경찰관까지 자극할 수가 있어서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귀를 열어라. 보수층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박상경 박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은 개념 자체부터도 자극적이고요. 네. 또 명분도 없는 그런 얘기고 더 나아가서 내용은 더더욱이 없는 것이고 네. 결국은 경찰 세력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예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그렇게 농담을 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라든지 일선 경찰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국민일보라든지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네. 지금 국민일보 딱 논조는 이겁니다. 어떤 거?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네, 궁색하다. 네. 아. 이게 정부가 이게 뭐냐면은 네. 검사들의 회의는 검찰총장이 하라고 했고 네. 그냥 가만히 있었고 경찰대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말을 안 들었잖아. 이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니 그러면 경찰청장이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토요일 날? 아 그러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고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네. 그걸 마치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말하는 행안부 장관의 논리는
별로 설득이 없는 것이고요. 네, 다급한 것 같아요. 간만 요새 보면 그냥 막아야 되는데 막히지는 않고 그런 것 같죠. 예, 예, 아주 조급해요. 또한 헤랄드 경제가 이제 이렇게 네. 판이 커진 것은 쿠데타 네. 발언 다시 크다. 네. 부적절한 비유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저희 어제 아주 강하게 성토했던 맞아요. 그런 대목이 그대로 박상현 박사님 팍팍 지금 사세에 넣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될까? 탄핵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탄핵 지금 우리 헌법에는 보면은요. 네. 헌법 63조에는 해임 근의안 제도가 있고요. 네. 헌법 65조에는 탄핵 소추 네. 의결 제도가 있습니다. 아. 똑같은 건데 사실은 내용은 해임 근의안은 해임을 근의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노해 버리면은 해임 안 합니다. 탄핵 소추는 탄핵을 하고 나면은 헌법 재판소에 가 가지고 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인용합니다. 또는 각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정확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탄핵이 아닌 해임건의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판단도 가능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김두관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해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박근혜 때도 있지 않았어요? 박근혜 때도 그 김재수 농림, 당시 의원이죠. 농림부 네. 장관이요. 그때도 해임됐는데, 노했거든요. 그래서 장관 끝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다음에 자기가 탄핵당했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본인은 그러니까 김재수 당시 장관은 살아남았는데 그걸 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지 아니면은 해임 근의를 할지를 모르겠지만은 해임 근의를 가면은 윤 대통령이 거부하게 했죠. 그렇겠지. 그러면 다시 박근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냐? 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또. 그래서 우상호 위원장이 일단 해임건의 해임건의를 고민하고 있다. 그거 아니까?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거까지 너무 약해, 이거는. 그렇지. 명백한 법 위반이야. 바로 탄핵 가자. 그리고 탄핵은 해임건의 똑같이, 해임건의와 똑같이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합니다. 3분의 1.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장관은 과반이죠. 예. 탄핵이든 해임건의든 똑같아요, 다. 그럼 지금 민주당만으로도 해임건의든 탄핵이든 다 가능해요. 권은희 의원이 이분이 이제 탄핵을 얘기했어요. 이분은 네. 지금 비례대표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안철수 당 했다가 국민의힘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갔겠죠. 예, 몸은 그게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지. 네, 이분이 탄핵 소추하자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는 경찰 출신 아니에요, 권은희 의원? 경찰 출신이죠. 네, 이제 그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사법시험부터 붙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경찰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사법시험 붙은 사람은 검찰에만 있는 거 아니네요. 경찰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경찰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경찰 내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이 검찰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지배하려고 그래. 네, 전체적인 구조적으로가 지금 약하다 보니까 이번 이제는 경찰한테 기회인 것 같아요. 경찰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시라. 이번 주말에 모일까요? 어떨까요? 어저께 유삼용 총경은 걱정하더라고 후배들을 네, 네. 괜히 근데 모일 것 같아. 유삼년 총경은 그럼 뭉쳐라 그래서 그러겠습니까? 아 그래요? 안 되지 그럼 당연히 그럼 선동이라고 그러니까 뭉치지 말라 하지만은 그럼 경찰들이 일선 경찰들이 자신들의 위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유 총경이 하라고 하고 말라고 말하고 안 하겠습니까? 아마 할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그 경찰대학 출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경찰대학 출신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곳에서 많은 경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더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찰대학을 마치 하나회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네. 하나회 전통을 쭉 이어오고 있는 당은 전통이 아직 아니었나? 국민의힘이 좀 남아있지 않나 제가 듣는데 네, 하여튼 과거의 군사제거 시대 때의 예. 육사 그렇죠. 지금은 경찰 시대에는 경찰대학이다? 경찰대학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완전 거꾸로 같은데 심하죠 그죠? 어?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미워 죽겠는 모양이야. 하여튼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탄핵과 해임 건의 중에서는 민주당도 조금 여론을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 주말에 경찰들이 못 들고 일어나고 여론이 워낙 또 안 좋아지고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20%대 하면은 아마 탄핵할 겁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예. 네. 탄핵할 것 같아요. 안 가면 안 됩니다. 와. 그래서 비대위 체질에서 부담되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해임 건의로 가면서 윤 대통령이 아예 받아주지 않고 그 위에 윤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구도를 이재명 당대표 된다면은 이재명 쪽으로 바투를 넘기지 않겠는가? 여론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런 거네요. 지금 그 댓글 좀 한번 보시죠.
여러 댓글이 뭐 하여튼 나오는데요. 박상민 박사님 옳은 말씀한다는 댓글도 있고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탄핵 얘기도 있고 부처님 어제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조 씨 이상민과 한동훈을 동시 탄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랑나랑님은 경찰국 반대 온라인 서명 가자. 동참하자. 예. 보라님 또 뭐 입법자는 탄핵하라. 이 보라님도 이상민 탄핵하라 한동훈 탄핵하라 같이 얘기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상민 박사님 의견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네. 뭐 하자는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탈북 어민 북송 유엔사 승인 논란. 탈북 어민들을 살인범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부분에 대해서요. 좀 여권에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의견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살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봐서는 살인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과 다른 얘기죠. 또 이 강제 북송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정숙 국방부 장관 대정부 질문에서 유엔사가 승인했어요. 이래버렸어요. 자꾸 엇갈리네. 뭔가 여권이 뭔가 좀 내부의 이견 차이가 있다라는 네. 점인데요. 대경일보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는 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좌절감과 분노를 지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프레시아가 좀 다르겠네요. 여당 내에서 어민 송환을 두고서 무리한 주장이 나오고 이를 정부가 바로잡는 모양새가 보여진다. 이걸 바로잡는다 그랬는데 하여튼 좀 얘기해 봅시다. 이게 바로잡는 것인지 뭐 또 다른 배경이 있는지 우리가. 무등일보. 무등일보. 광주에 있는 지방지죠. 하태경 의원 유엔사 승인 없이 북송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가 어벙벙해버린 거죠. 같은 진영의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해프닝, 총국이 벌어졌다. 하태경 의원 참 안 됐습니다. 좀 잘 알아보고 하시지. 이 여권 내에 이 교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뉴스클레임이라는 곳에서는요. 흉악범 북송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쪽에서는 남쪽 적지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조조처럼 느긋하게 격안 관하. 고사성어 썼네요.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뉴스클레임에서. 통일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요. 대통령에게.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만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는데요. 선제 타격론하고 좀 상당히 다른 차원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자, 이거는 북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북승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얘기하는 것은 100% 소모적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슈가 터지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북한의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다 지금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데 그렇죠. 정치 공부만 하다 시간 다 보내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임기 초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일단 비극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문제를 터뜨렸느냐? 이걸 가지고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서 터뜨린 거예요. 아. 그죠?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서. 근데 결속 안 됐잖아. 근데 팩트가 중요하니 그러면 지지층 결속할 때는 이 지지층 결속이 내용을 봤더니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가 폭발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여당 안에서도 헷갈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중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 지금 딱 그 모습이거든요. 방금 뭐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엔사가 이 판문점은 유엔사가 관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사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서가지고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유엔사 관련 모든 정보를 합리가 조합 정보를 봐가지고 거기서 결제를 해가지고 통과되는 겁니다. 유엔사가 당초에는 성인도 없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유엔사가 끝까지 반대했는데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보냈다.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유엔사 승인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승인했어요. 그것도 네. 지금 현재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국방부 통일부가 나와서 하니까 그때 그래요? 그거는 그냥 통일부 승인했지만 형식만 승인한 거고요.
내용 중에는 뭘 모르고 보낸 거예요. 이거 유엔 사회의 격차를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 하태경 의원 군대도 안 갔다 왔나? 안 갔다 왔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건 그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아, 이제 하태경 의원 그래, 어떤 내용을 예. 모르고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은 이 문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얻는 게 뭘까요? 이거 결론은 없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했던 거지 뭐. 그래서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의도가 분명하죠. 검찰 그러니까, 수사 들어가는 그러니까 되는 의도는 그런 건데 이거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팩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이번에 이 살인죄냐 살인자냐 또는 살인자가 아니고 이른바 북송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탈북과 관련된 브로커냐라고 하는 논란이 아, 많았어요. 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권영세 장관이 그랬잖아요.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네? 증언한 사람이. 그래요? 탈북민이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탈북민도 본인이 아니라 북쪽에서 붙어서 들은 얘기라고. 에이. 전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인자가 아니고 탈북 브로커다.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으니까 무슨 말 할까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라 그랬어요.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거로 봐서는 살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탈북 브로커라고 얘기하고 살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국민을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입니다. 하세영 의원이 불러내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닙니다. 전에 전 탈북자 불러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군인 출신 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겠다. 대충. 네, 네. 뭐 그분인데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야당도 네.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밝혀야 되는 거죠.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것도 국회에서 아무런 그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심각한 아니,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그 국회의원이 있죠. 그분. 네. 그 많이 나오시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그분하고 그 청와대 상황실장 했던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이 이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사실을 쭉 팩트를 언론에서 그 사실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 어제 윤건영 의원도 윤건영 의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제가 들어보니까 시나리오 그 나오는 얘기들이 정확하던데요. 저는 근거가 있고 네. 근데 하여튼 뭐 브로커인가 브로커다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금만 한 단계만 좀 나갑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 차이가 있느냐 흥미로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북한의 비판 수위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데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북한 전문가가 얘기를 네. 하던데 네. 그 양무진 교수라고 북한 대학 분이 제가 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역대 어느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남북관계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거거든요.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카드가 없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바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게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래서 나는 권영세 장관이 아니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또 권영세 장관이 업무 보고할 때 좀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이것이 뭐 그런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8월 말에 이루어지는 한미 연합 군사 대훈련. 예, 예. 그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하느냐 이걸 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장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네. 통일부 장관 통일을 지향해야 될 것이고, 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장 보수적인 예. 국방 관련 책임자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전 정권의 북송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팩트를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알죠. 팩트를 그죠. 그러면은 그 팩트를 알 수 있으면은 당에다가 이거는 끝내라. 이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지 마라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주면은 안 해야 되거든요. 네. 끝까지 하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지지층이 결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착각인 거죠. 아닌 게 지표로 나왔어요. 네. 근데 통일부에서 그때 제가 한마디 한 말씀. 통일부에서 그 판문점에 이 사람들이 추방되는 장면을 찍은 걸 공개했잖아요. 네.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네. 권영수 장관 쪽 입장이 바뀐 거지. 네.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장려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거를 국가 안보적이라든가 국민 생명이라든가 국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장관 말이 다르고 여권 여당의 의원하고 다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런 말씀. 네, 그리고 확인도 하지 않고 맞습니다. 일단은 예. 한번 저질러 보는 아니면 말고 시계 그런 방식이 가는. 하태경 의원이 아주 대표적인 의원인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세 번째 주제. 뭐 댓글 채팅방에 나온 얘기들. 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하태경 의원 얘기가 좀 많네요. 많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용호 의원 네. 북한 가서 북송조사해라. 이 대북관계 문제는 좀 국회의원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건 나라를 갈라칠 수 있고 굉장히 분열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더욱이 이건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기 아닙니까? 네. 앞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판을 깨버리면은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란 많이 들어본 처음 들어보시네요. 네, 질병관리청장이죠. 아, 정은경 청장이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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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방해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학 방해하시는 분이 드디어 놓으신 겁니다. 네. 그런데 정례 브리핑에서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 그래서 각자 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 국민들이 오늘 각자 도생하라는 거니? 너는 거기 그 자리에 왜 앉아있니? 정은경 청장 자꾸만 생각이 난다? 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고서 이제 언론 얘기 좀 할까요? 노컷뉴스에서 주먹구구식 거리두기를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이라고 평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상통한다, 동일하다. 뭐 방역의 틀, 윤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했던 문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설하는 것 같고요. 경향신문, 지금 감염세가 거세지는데 오늘 10만 명까지 오른다고 그러죠. 정부의 대책은 별반 보이지가 않는다. 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역축제에 참석한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의료인력 확보와 병상 동원, 고령층과 면역 저하 질환자들을 보호할 방안이 진작 나왔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각자 도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경기신문 논점도 분명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코로나19는 통제 위주의 관리 체계를 벗어났다는 식으로 말한다. 사람들이 병원 가서 PCR 검사를 하러 갔다가 비용이 5만 원이라는 소리 듣고서 발길을 돌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제가 칼럼과 사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또 우리 저 시청자들 채팅방에도 많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박사님 먼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금 딱 느끼는 거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에서의 방역 국가 방역 시스템하고 예. 윤석열 정부의 국가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치꾼들이야 뭐 당신이 하면은 정치 방역, 내가 하면은 과학 방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정치꾼들은 항상 그런 거니까. 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 앞에 앞으로 또 새롭게 유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감염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정부 대책이 뭔가 지금 사실은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점점 없어지면 다행인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올 경우에는 예, 예, 국민들이 예. 더 불안해할 것이고 그때 예. 불안한 것이 더 도를 넣어버리면은 정부의 대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조금 과잉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앞장서서 대처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경남 질병관리청장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네. 네. 정은경 전 청장이 이제 잘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가 아니 그냥 나갔어요. 잘리지는 않았어요. 아 얘기하세요. 예. 아, 네. 뭐 중재하지 않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정례 브리핑에서 했던 얘기가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통제 중심 안다. 통제 안 하겠다는 얘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 그렇게 뭐냐? 국민들 여러분들이 내려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도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과도하게. 그러나 질병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국민들이 질병을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거를 정부가 어느 어느 지역에는 가면 안 된다. 이번에 그렇지. 새로운 전염병은 뭐다. 이거 전문가들 얘기를 해줘야 되지. 우리 국민들은 그럼 뭐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이 분야는 국민 여러분들 판단하라. 나와야 되는데 정부는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알아서 하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가치가 자유 아니에요? 자유. 자유롭게 하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역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화난 거예요. 어제 화냈어요? 예, 화내는 얘기가. 문자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도 했던 얘기가 네. 온라인에서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라. 그러니까 백경란 청장이 사활을 한 거예요. 아, 바로 그냥 또 바로 또 그냥 거. 고객 그렇죠. 수그렸구만. 예. 이게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권력 실세한테 잘못 보여버렸네 백경란 청장. 그건 또 실제로 맞는 얘기고 또 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맞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아 다시 또 여권 안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또 자중 질환이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네.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알고 그러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거의 매일 그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 회의하고 그랬었죠. 네. 네, 그렇죠. 하고 관련 수석하고 비서실에서 이거 체크하고 매일매일 하고 대통령에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대응과 대책을 해야 되느냐 백신 문제부터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잡아내고 경제도 살려나오는 네. 경제 대책과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니 그 뭐 가장 중요하냐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마인드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챙겼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챙겼을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챙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총장이 얘기한 백 총장이 얘기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 챙기는 거예요. 호출해야 돼요. 비서실로 들어오라 그래갖고 너 어떻게 되냐 보고해라. 이러면 이렇게 안 합니다. 네. 네.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10만 명 정도거든요. 네. 10만 명 정도인데 지금 원숭이 주창이라고 하는 병도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정말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좋은 건데 그러나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 경우에는 국민은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누가 나서야 되느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중심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외국 나가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요? 그리고 병이 나와도 이 병이 뭐 국가가 정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 또 가가지고 치료비가 얼마고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자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 불안한 것이고 아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구나.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그 예산 다 잡혔을 텐데. PCR 검사 비용 5만 원씩 하는 거. 그 작년에 예산 다 올렸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네. 지금은 5만 원 뭐 돈도 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다 예산 네. 정부 그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일 거예요, 아마. 네. 다 그 부분은 국민들 부담으로 안 간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짜 이거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이 소명의식과 책임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것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요대목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얘기가 안철수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안철수 예. 의원 얘기는 이렇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안철수. 과학 방역을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 방역이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 할 겁니다라고 말했던 분인데 안철수 네. 의원이 이 대목은 좀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지난 정부와 네.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아.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 끝에 나온 것이 중대본 산하에 국가 감염병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것을 정권 출범과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지금이라도 국가 감염병 자문위원회를 설치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 그거 하면 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의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국가가 앞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통제를 안 하고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거든요. 자문조치를 가자고 하는 것이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예. 안철수 의원도 정부에 대해서만큼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뭐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그런데 아, 네. 제가 정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면 진짜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역과 정치 영역은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학 방역, 정치 방역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됐네. 네, 박상현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네, 네.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